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고, 계산마다, 계산기마다 계산이 전부 달라요. 저기, 저, 우리, 기계로 만드는 그런 그 컴퓨터 계산기는 딱 한결같이 나오지만, 사람 계산기는 그런 계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냐? 평생 살아온 그 사람의 배경, 뭘 먹었느냐? 이것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된다고요, 사실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냐? 이것도 전부 그 속에 다 계산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참 신기해요, 우리 인간 세상. 우리 인간의 영혼 세계는. 그래, 이제 그게 상이야. 그럼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행동으로. 수, 상, 행, 식, 행.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제 여기 올 사람 여기 오고, 법당에 갈 사람 법당에 가고, 사경할 사람 사경하고, 뭐, 그래, 또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도 정립이, 제대로 안 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행이야. 그 다음에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들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근본 식이라. 근본 식자리. 그래, 수상행식. 그래, 색수상행식. 그게 오중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건 말로는 오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오중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현재 나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 나라, 자아라, 자아. 에고라고도 하는데, 자아. 자아라, 그게 자아. 그게 나야. 우리는 기껏해야 그걸 가지고 나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무수히 큰 나, 참 나, 참 사람, 진여 생명, 진여 불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부처님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나에 대해서. 참 사람에, 차별 없는 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오늘의 나는 차별이 다 있어요. 전부 뭐 나이가 다르고 뭐 그 생김새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행동이 다르고 그거는 이제 작은 나야. 자아라. 근데 거기는 차별이 있어. 그건 차별이 있는 가짜 사람이야. 껍데기 사람이야. 차별이 있는 껍데기 사람이고 차별이 없는 진짜 속알맹이 참사람. 요게 이제 진짜 나거든요. 그게 답이야, 사실은. 불교의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에는 이제 그거밖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 이제 벌써 부처님이 70이 넘어가지고 80줄에 더 접어들면서 이 법화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내가 바라나시에서 처음에 누구도 그 뭐 천지도 모를 때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잘 소멸해야 될 거 아니냐. 소멸하는 데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사제법문 고진멸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오온이다 말이야. 다섯 가지로 됐다. 수상행식 다섯 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듣는 거라 그런 이야기는. 인생 문제가 어떻고 육신이 어떻고 또 육신은 시수화풍 4대로 됐다. 뭐 우리가 뭐 감각작용은 어떻다. 이런 것은 쉽다고요. 다른 뭐 불교 깊은 이치 몰라도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라. 처음에 부처님은 성도하시고 베나레스 그 노가원에 오셔서 오비우를 앞에 앉혀놓고 처음에 이야기한 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야기했다 하는 내용부터 이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한 줄 이제 일단 쓰시겠습니다. 서거 바라나에
바라나의 전사제 법륜하사. 사제 법륜 그래서 분별설 제법의 분별에서 설명했다. 오중지 생멸 하시니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는 알아듣는데 차원 높은 대아 참나 참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긴가민가 하고 정말 그런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참 얼른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전부 그게 들어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조종하고 운전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안에서 전부 조종을 다 합니다. 그야말로 차를 모는데 운전수 같은 역할이 그거죠. 차는 가짜나 자라면은 운전수는 참나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금부 전 최초인 무상 대법륜 하시니 시법 심심오 하야 소유 능신자니라. 그런데 옛날과 그 옆에는 옛 석자죠. 그 다음에 이제 금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요. 지금은 법화경을 설하는 시간이야. 옛날에는 사제 법륜하고 오온에 대한 소화, 자아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 그런데 지금에는 뭐라고? 최묘인, 가장 미묘한 참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사람에 대한 설명이야. 가짜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진짜 나에 대한 설명이라. 지금의 다시 전 최묘인 가장 미묘한 무상대법륜을 전 굴리신이 그랬어요. 무상 가장 높은 그보다 더 위가 없는 무상하면 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법문보다는 더 높은 것이 없는 그리고 가장 그건 미묘해 최묘이고 가장 높은 높은 대법륜을 굴리시니 그랬어요. 대법륜 이건 참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법화경은 참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요. 진아 그 가짜 나가 가짜 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허기지고 또 허기지고 마치 불이 났는데 기름으로 불을 끄는 것과 같아. 불이 났는데 불 끌라고 물을 한 바구니 갖다 부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기름이라. 그러면 불이 더 성하죠. 돈 많은 사람들요, 더 허기지고 더 배고픕니다. 훨씬 더 허덕거려요. 속에는 부족한 게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족한 거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가난한 사람들은 뭐, 좀, 그러던 우리 식구들 다 살 수 있는 뭐 한 2, 30평짜리, 한 3, 40평짜리 뭐 내 집 하나 있었으면 하면 끝이야.
그리고 자네들 뭐 월급 적당히 받을 만한 그런 직장이 있으면 끝이야.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아주 택도 없어. 얼마나 배가 고프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배불러요. 그거 알아야 돼. 하, 그런 이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그룹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이 적어서 무슨 형제끼리 소송합니까? 소송비도 뭐야? 뭐 청구서가 뭐? 청구가 몇 천억이 보통 그렇대. 몇천억이 얼마인지도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런 모르는 숫자를 써가면서 그 양이 도대체 얼마인지, 몇천억이라는 게 돈이 얼마가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내용 가지고 그렇게 소송했었고, 형제끼리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형제인데다가 자기 형제에게다가 그렇게 소송을, 법적 소송을 하고 세상에 대고 개망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망신 그건 나 소용없단 말이야. 망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더 빼앗으면 된다. 이 생각뿐이잖아요. 형제끼리 망신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돈만 더 많으면 된다. 남이야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저거 개돼지라고 하든지 그거 뭐 난 소용없단 말이야. 돈만 더 주머니에 들어오면 된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냐고. 근데 서민들은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배고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적당히 살만한 정도만 되면 막 되는 거라. 적당히 살만한 정도만 되면 아이고 등산도 가고 뭐 절에도 가고 좋은 책도 사서 읽어보고 불교도 공부해보고 부처님 하는데 도대체 부처님이 사상이 뭔가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법회 하는 데도 가서 들어보고 이런 여유가 있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치고 돈 더 벌기 위해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여유 없어요. 이거 의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 돈이 없으니까 저 자신을 위로하느라고 저런 소리 하고 있다고. 돈 많아봐라 어디 그런 소리 나오는가. 위로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이야.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몇천억을 소송을 하겠냐고요. 그게 배고파서 하는 짓 아닙니까? 허기져서 하는 짓이야. 그게 허기져서. 허기져서 하는 짓이라고 그게. 세상 참 그건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그 속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큰 진리가. 그런 사실들 속에 그런 신문과 뉴스 속에 큰 진리가 있어요. 부처님의 그 설법 이상과는 우레 같은 법문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레 같은 법문이.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저렇게 몇천억을 소송을 할까? 집안 개망신하고 형제끼리 싸운다고 하는 이 창피스러운 망신하는 거 이거는 안중에 없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목욕탕에 한참 목욕하다가 목욕탕에 화재나 나면은 빨가벗고 세상에 나올까? 창피해서 빨가벗고 세상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형제끼리 그런 그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유도 아니야 그거. 빨가벗고 세상에 그 길거리에 뛰어 나오는 거야. 그거야 뭐 잠깐. 몇 초야. 몇 초고, 그죠. 기껏해. 1분 이내, 어디 가서 옷 하나 얻어 입으면 끝나는 거라. 근데 맨날 며칠, 몇 년간을 소송을 하면서 그렇게 집안에 개망신을 하는 것은, 이건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된다고요. 그 참, 불법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소견들을, 정화하는 그런 그 어떤 총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최묘, 무상, 그리고 대법륜 이게 전부 수식하는 말인데 가장 미묘하다. 그리고 가장 높다. 그보다 더 높은 게 없다. 무상. 그리고 큰 법륜을 굴리시니 이것은 15번 심심오하여
매우 심오해서 대단히 심오하다. 이 법은 대단히 심오하다. 그 참나에 대해서, 참사람에 대해서는 인식이 잘 없는 거야. 물결은 그 설명하면 다 봐. 야, 물이 컵에 떠져 있잖냐. 바게스 있잖냐. 설대 있잖냐. 저 바다에 있잖냐. 흐르는 강물이잖냐. 요렇게 형태로 된 물은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어디에 있던 물 본질, 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만 모르는 거야. 캄캄하다고. 요게 무상대법륜이고, 이 법은 심오한, 대단히 심오한 참나에 대한, 참마음에 대한, 진여불성에 대한, 참부처님, 참부처님에 대한, 진여자성에 대한 내용이라 이게. 그래서 소유능신장이라, 능히 믿는 사람이 적다. 소 적다 이 말이야. 능신자가 적다. 능신자가 있기 어렵다. 있음이 적다. 그런 말입니다. 능히 믿는 사람. 그 위치 믿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은 법화경을 결집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최후에 설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부처님 제자들도 전혀 모른다. 이런 이치 전혀 모른다. 기껏해야 고진멸도는 알고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안다. 고진멸도하고 오온의 사성계 팔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우리 색수상행식 우리 몸뚱이가 어떻게 구성됐다. 이런 거나 설명하면 알지. 그것을 초월한 참나에 대한 차별 없는 참사람에 대한 내용은 모른단 말이야. 소유능신장이야. 능히 그것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없다. 소자가 적다는 말도 되고 드물다. 또 심하게 표현하면 없다.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참 없다. 참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런 이치가 얼른 납득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익은 공도 귀로 한번 스치고라도 지나가야 돼. 귀로 자꾸 들어두면 이게 언젠가 그게 발화를 한다고요.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믿고 들어가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금부, 그 옆에는 예석, 옛날. 그리고 옛날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뭐 35세 때 성도했던 35살 때 이야기고 금자는, 이제 금자는 75세 때 이야기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40년의 세월이 흘렀네. 금부 전 최초인 최묘인 무상대법륜 하시니 대법륜 하시니 시법 심심오라. 시법이 심심오라. 매우 심오하다.
심심해. 자, 소유 능신자, 능이 믿는 사람이 적다. 능신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아등 종 성례로 세존설하니 위정문 여시 신묘지 법륜이니라. 신묘지 상법이니라 그랬네요. 아등 종 성례로 우리들이 이게 이제 사리불이 하는 말이니까요. 아 여기 저 여러 천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들이 옛날부터 오므로 종석내 옛날부터 오므로 상문 자주 들었다 자주 삭자요. 숫자라고 할 때는 수학이라고 할 때는 수라고 하고 여기 삭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자주 삭 자주 들었습니다. 세존이 설하신 법문을 뭐 40여 년 동안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겠죠. 이제 그 우리가 불교에 귀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책도 보고 뭐 법문도 듣기도 하고 뭐 요즘 뭐 방송이라든지 뭐 등등 얼마나 듣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까? 세존의 학 가르침을 자주 들었다. 들었으나 미정문 여시라 일찍이 이러한 것 이와 같은 것은 듣지 못했다 이 말이야. 일찍이 법화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같은 이러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법화경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설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안 하신 내용이라 그래서 비요지장이라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아껴뒀던 불소호렴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보살법 아주 수준 높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아주 그 호렴 아끼고 감춰두었던 비요지장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 법화경에 자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과거 뭐 많이 듣긴 들었지만은 법화경 이야기와 같은 이런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은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묘지 상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까지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신묘지 상법. 깊고 미묘한 아주 높은 법. 깊고 미묘한 아주 높은 법은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미정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불사상. 사람이 참사람은 그대로 본래 부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 인불사상을 말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도 소승교를 믿는 태국이나 버마나 뭐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생각해요. 늘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소승경제니까 소승경제는 여기 전부 사제법문이라든지 오중지 생멸법이라든지 이거 그 이 육신으로 되고 한 이것은 생멸하거든요. 생하고 멸하는데 그런데 참나는 생멸이 없는 거야. 불생불멸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불생불멸하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게 신묘한 법인데 이것은 참나에 대한 법 인불사상 이건 아직도 일찍이 들은 바가 없었다 그런 내용을 이제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 천자들이 개성으로 앞에서 이제 설명이 있었고, 다시 이제 사중팔부가 이제 환리에서 장문으로 이제 설명하고 여기서 개성으로 거듭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쓰시겠습니다. 아등종성내로 우리들이 옛날부터 종성내로 상여시설이나 비록 이와 같은 세존에게 자주 들었으나 상문 상문 세존설이나 위정문 여시 신묘지 상법입니다. 상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설 시법하시니 아등계 수인이다. 대지 사리불리 금덕 수 존기하시니.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세존설 시법 하시니 세존께서 이 법을 설하시니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대지사리불이 수기를 얻었다 존기라고 하는 말은 높은 수기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본래로 부처다 본래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법황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시법, 이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세존이 이법을 설하시니 아등 개 수인이다. 우리들이 다 따라서 기뻐합니다. 저 앞에서 사리불이 있는데 이제 수기 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수기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리불에게 수기 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기 준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리불이 부처라면은 누군들 부처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이 다 같이 부처지. 예. 우리가 흔히 부처님 오신 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그것은 서가모니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수십 번 들어왔잖아요.
아든 개수입니다. 우리들이 다 따라서 기뻐합니다. 하, 기분 좋단 말이야. 사리불이 저렇게 부처라고 수기를 받는다면은, 아니, 사리불이 부처라면 우리들 부처 아닐 까닭이 없지 않냐. 덩달아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희라. 대지 사리불이, 큰 지혜 있는 사리불이, 금덕 좋은 수기 하시니, 지금의 높은